Hi, I'm Kim Seon-a. 연애 한계는 한 여자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그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삶과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. 1부의 마지막에 사표 던지는 씬이 아마 이 이현재라는 처음에 캐릭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씬이 아니었을까. 왜냐면은 굉장히 소심하고 말 못하고 그 주눅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내비치는 씬이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주변에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.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서 이제 막 절규하면서 얘기한 씬인데 나한테 물려줄 게 암이라는 거밖에 없었냐 그러면서 막 토라면서 우는 씬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그 씬이 많은 사람한테 공감을 좀 얻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미안해. 진짜 솔직해요? 어차피 드라마 끝났고 연재 상황이면 은석이 택할 것 같아요. 지우기의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버지의 반대 뭐 그런 막 이 신분의 어떤 막 그런 차이? 그리고 옆에 약혼자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거를 사실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만약에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언제든지 보살펴 줄 수 있는 건 은석이가 아닐까. 그리고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Catch me on the drama Scent of a Woman, only on one.